네,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지자 이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만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진송민 기자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을 찾아가 원장을 만난 데 이어 국회에서 부원장을 만났습니다. 신 의원은 로스쿨 3학년생인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방했는데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이걸 두고 신 의원이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신 의원은 상담을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로스쿨 측이 혹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신의 본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로스쿨 부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신 의원이 구제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며 압력으로 느끼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로 신 의원 아들은 졸업시험에서 최종 낙방이 확정됐습니다. 논란이 번지자 새정치연합은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당무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SBS 진송민입니다.